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못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직접 일어나라, 뭐 어디로 가라, 직접 사울에게 무엇을 할 것을 지시하고 그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한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파하느냐 이렇게 이미 나타나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일생 동안 평생 확신하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렇게 자기가 신봉하고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행하던 그 일이 무너졌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삶에 쌓아왔던 확신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아마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갑갑함이나 또 허무함이나 혼돈이 사울 마음 가운데 깊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음성으로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만나서 격려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격려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 큰 확신 가운데 행하던 그런 일들이 비늘이 벗어져서 보면 그게 참 안 좋았던 일이었구나. 내가 그때에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빨리 이런 비늘이 벗어져서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시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고 여겨집니다. 율법에 철저했던 이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그 진리 가운데서 눈에 비늘이 벗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그 환상이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 얘기할 때도 이 환상이라는 그런 동일한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관주에 보면 1번하고 어떤 4번에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게 환상 중에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내가 보고자 하는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서 주님의 시야로 바라볼 때에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이 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변명을 하였을 때에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도 가다가 어떤 해를 받을까, 그 사람을 만났다가 또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꺼리고 있는 일은 없을까,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하라고 하는데 나는 가기를 꺼려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아나니아가 가는 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큰 격려를 주었고 그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또 강건하여져서 제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앞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사울이 어떤 영향의 범위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놀랍게 남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는데 두 사람을 비교하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앞으로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이 1차 전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위대한 것으로 치면 누가 더 위대할까? 하나님의 플랜 속에는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새롭게 하여서 바울이 되게 하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모두 다 바울이 되려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되고 싶어 할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가운데는 15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릇이라는 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구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도구가 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구는 주인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데 따라서 사용이 되어질 때에 그 도구는 가장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그 도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깨끗한 그릇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릇이 있다. 그 그릇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쓰여지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다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을까?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똑같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는데요. 모세가 자기가 일을 한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그때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을 하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찾으셔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주님이 쓰는 도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인가 도구인가, 그것은 많은 차이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일까 도구일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일까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쓰기에 너무 어려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나니아라 하고 불렀을 때에 그가 대답한 것을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Yes, Lord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경우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뭐 아니면 영원히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이 어떠할까? 아닙니다, 나중입니다, 못합니다, 어떤 종류의 대답을 할까? 아나니아는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면 그 변명이 한 번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번으로 거쳤을 가능, 여러 번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해를 입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살기 등등한지 모릅니다. 등등의 많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 다시 가라, 15절에 두 번째 가라고 말하였을 때에 말없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까? 나는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을까? 우리 눈에 비늘이 벗어졌을까? 또 나는 도구일까? 내가 주인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주님이 보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